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났습니다. 1시간 20분 면담하며 국정 현안,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고 돌파구를 찾는 데 집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철호 기자, 두 달 반 만에 개별 면담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이후 두 달 반 만에 만남이었습니다. 10분 정도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를 거니는 산책으로 시작해서 정진석 비서실장도 배석한 차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면담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였습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지만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의료개혁 등이 의제에 올랐습니다. 한 대표는 앞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의혹 규명 절차 협조를 비롯해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 3대 건의 사항을 전달하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따로 입장을 낼 걸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박정하 비서실장이 면담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 건의사항을 꺼냈습니다. 김 여사 문제를 둔 특별감찰관 임명 진행 필요성을 비롯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도 얘기했습니다. 특히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문제들을 먼저 해소하자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전하는 민심에 집중하면서도 당장 결론 내리지 않고 참모들과 논의 후 답을 정할 걸로 예상됩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면 가장 좋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제2부속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이른바 빈손 회동에 그친다면 당정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져도 국정 동력은 물론 여권 권력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